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자의 다리 그리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리를 그릴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허벅지, 무릎, 종아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룰을 지킨 상태로 다리를 그리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일단은 허벅지, 종아리. 지금 형태 일자로 잡혀 있지만 기본적인 이세 가지가 기준이 되신다면은 이 다음 단계인 이 다리의 흐름을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죠. 이 자료에서 보면은 쉐입이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종아리에서 이렇게 된게 보이죠. 안쪽의 경우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뽕긋 튀어나온 게 뭔가 있고, 이제 이 쉐입을 의식하고 그렸을 때는 다리의 형태가 이런 식이 나오겠죠. 아까랑 똑같이 1, 2, 3인데 보면은 이 허벅지 안쪽에 여기하고 아까 무릎에 뽕긋, 그리고 허벅지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꺾이고 다시 종아리에서 이 규칙성이 존재를 하는데, 단순히 외우면은 좋긴 하지만 왜 그런지 알면은 더잘 외워지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허벅지 이 아이의 근육을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 이 대퇴근, 이또 내전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전근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얘는 대퇴근이겠죠. 이 구조 때문에 이 허벅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뽕긋 하고 튀어나온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라면은 여기에 무릎뼈가 거의 일직선 느낌으로 나올 텐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근육이에요. 넓다리 뒷근이라는 친구와 봉봉근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넓다리 뒷근은 이 대퇴근 위에 보면은 얇은 마치 고무밴드 같은 아이가 대퇴근 위로 지나가서 이 옆길로 살짝 돌아서 이 정강이 뼈에 안착을 합니다. 또 이제 박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박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전근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저희 내전근이 총 다섯 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치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근. 대퇴근 밑에 내전근이 있듯이 대내전근이 기본적으로 시골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단내전근이 이 위에, 그 위에 시골근이랑 장내전근이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살짝 넓적하게 되어 있는데, 정면에서 볼 경우에는 이렇게 얇게, 이 다섯 가지 근육을 그냥 묶어서 다 내전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의사가 될게 아니니까 명칭이나 이런 걸다 외울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너무 복잡하게 외우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로 따졌을 때 중간보다 살짝 아래를 잡으면 허벅지하고 무릎을 묶을 수 있다는 거. 허벅지의 흐름을 봤잖아요. 이제 종아리에서는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 사선의 기준이 있는데, 그 발목에 있는 복숭아뼈 안쪽은 이쪽이 되겠죠? 바깥쪽은 이쪽이 되겠고, 저희가 가끔씩 안쪽이 위로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은 바깥쪽이 아래 있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는 보통 종아리 라인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보면은 종아리 근육으로 이제 제일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쪽이랑 안쪽에서는 이쪽이 되겠죠? 근데 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사선으로. 발목 쪽은 그 반대다. 아, 그리고 그럴 때또 팁을 드리자면, 저희 허벅지를 벌리고 있는 자세들 같은 게 있잖아요. 사타구니 쪽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말했던 박근 있죠? 이 친구 때문에 생기는 라인이거든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거나 아래 위로 올렸을 때 이제 나오는 근육인데, 여기 이 라인 보이세요? 이쪽으로 다리를 벌렸으니까 살짝 생기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드로잉 할때 그려주시면은 이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대포르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는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팁이 될것 같아요. 대포르메 할 시에 이 무릎과 이 발목 부근의 폭은 너무 더 줄이거나 여기서 크게 안 넓힌 상태에서 허벅지와 이 종아리 폭은 좀 자유자재로 하셔도 다리의 형태가 안정감 있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나올 텐데, 물론 대포르메가 심하게 들어가서 일자처럼 다리가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보면은
물론 이 그림에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이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 방법이 어렵기도 하고 살짝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체 중에 다리가 안 이쁜. 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반측면 혹은 측면의 종아리를 그리실 때 이 종아리를 일자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살짝 포물선으로 종아리를 그릴 경우 여기도 똑같이 조금 더 다리를 입체적이고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적용한 상태에 다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반측면의 발목이 정면의 발목보다 폭이 조금 더 넓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측면, 정면. 네, 허벅지도 조금 더 체지방을 좀 깎아줄까요? 어느 정도 근육의 형태가 조금 자리 잡아 있는 날씬한 다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젓가락 같은 다리보다는 건강한 느낌의 날씬한 다리. 한번 그 공식이 한번 지켜졌나 볼까요? 이제 한번 봅시다. 허벅지, 무릎, 다리 됐고요. 여기 꺾여져 있는 라인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빵긋 그리고 발목도 너무 얇아지지 않게 뼈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과한 데포르메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굵기는 넣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다리의 안정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조금 도움 되셨다면 좋을 것 같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